W212 전기형 모델이죠. 이렇게 뒤에 트렁크에 지니 내비게이션 2540 달려있어요. 지금 오늘은 국산 12.3인치, 그리고 뷰게라 블랙박스 2채널 주행 중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오늘 작업할 차량은 벤츠 E클래스 전기형입니다. 네, 벤츠 E클래스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국산 12.3인치입니다. 간혹 고객님들이 이렇게 요 마감재 빠지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전용 마감재 이용해서 깔끔하게 조립이 돼요. 빈틈없이 꼼꼼하게 조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된 배선들이 연결이 돼서 국산 12.3인치를 세팅해 볼게요. 네, 나머지 배선 작업 다 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블랙박스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산 12.3인치 지금 걸어놓고 USB로 영상 테스트하고 있어요. 순정 화면으로 왔다 갔다도 순정 리턴 버튼으로 이렇게 하죠. AUX 모드 이용해서 차량 스피커와 연결됩니다. 나머지 이제 조립해서 나가서 전체 세팅 한번 해볼게요. 벤츠 E클래스 국산 12.3인치 모니터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추가적으로 뷰게라 레전드 블랙박스도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죠. 지금 출고 대기 상태고요. 필요한 어플들을 깔아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없이도 뭐 이제 굳이 뭐 나는 팀앱이나 카콘앱을 안 써도 된다. 그럼 데이터 없이도 아틀란 3D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화면 전환은 여기 밑에 보시면 리턴 버튼 이용해서 순정과 오늘 매립된 M2C 화면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제 뭐 순정 화면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12시 방향으로 올리면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순정 화면과 M2C 화면을 같이 쓸수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국산은 순정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오디오 화면을 12.3인치 모니터에도 같이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마무리 됐어요. 지금까지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 홍